여기가 대구 바로 그 가창댐인데요. 아, 굉장히 아름답죠. 저도 대구 살면서 알긴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. 자, 가을이라서 더 청명한 느낌이 들죠. 대구 이 드라이브 코스 가창댐 이쪽이 거의 제가 봤을 때 일로 가는 길에 운흥사라고 적혀 있네요. 제가 오늘 여기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고 등산도 이렇게 한 시간 만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. 마치 그 짤즈브루크 같은 저기 건너편에 지금 조그만한 그 집들이 있는데 이쁜 집만 지어놓으면 이게 그냥 짤즈브루크 같은 도시. 그렇게 좀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도 조금 듭니다. 왜냐하면 그냥 뭐 주택 예쁜 집들만 이렇게 딱 지어지면은 정말 자유제브루크 페스티벌 같은 걸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. 아, 여기 땅이 하나 조금만 있으면 좋겠네요. 전원주택 다 짓고. 아, 정말 그 카라얀 부럽지 않게,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부럽지 않게. 어릴 때 그냥 대충 여기 와서 몰랐는데 커서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. 지금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좋습니다.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그래요. 얼마나 이게 크고. 자, 한번 쭉 구경해 보시죠. 일로 가면 이제 저 산 쪽으로 가는데 차를 돌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자, 와, 이 돌리기 너무 괜찮아. 와, 이 가을 날씨. 뭐 굳이 외국 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쾌적한 미세먼지 하나 없는 그런 청명한 가을 날씨, 청풍명월 그런 느낌입니다. 물이 있는 그 호숫가 같은 쪽이 조금 더 운치가 있네요. 아, 이 날씨 보세요. 이거 햇살하고 저 하늘. 아, 이걸 지금 제가 담고 있네요. 이 가창. 저희 집에서 불과 그 차로 한 10분, 5분,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여기를 왜 몰랐을까요? 등잔 밑이 없네요. 이제 곧 겨울이니까 지금이 굉장히 이쁜 시기인 것 같아요. 여기로 왔어야 되죠. 여기는 또 이렇게 차와 여기 이제 가옥들이 있네요.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이쁘게 지어놓으면은 이제 그런 유럽의 관광 도시처럼 되는 거죠. 동제 미술관 그 앞에 이렇게 가는 게 있나요? 자, 이쪽은 개인 집인 것 같고 이쪽 전혀 모르겠습니다. 자, 이제 음식점들, 우리나라 이런데 항상 이제 맛있는 식당들이 있죠. 너무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게 잘 돼 있죠. 여기는 이제 뭐 끊기는 것 같네요. 동네 마을회관 있고 다시 이제 드라이브 코스로 가보겠습니다. 아, 여기 사람들이 이제 집을 땅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전원주택 짓기 딱 좋은데 그죠? 한 5천만 땡겨줘 그래서 5천 가지고 안 되겠죠. 예전에 여기가 5천 가지고 몇백 평을 샀었어요. 예전에. 지금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.
미나리 판매합니다. 아, 지금 미나리 시즌인가요? 아우, 옛날에 그 더운 비닐하우스에서 미나리 먹던 생각하면 참, 옛날에 어떤 그 우리 회사 다닐 때 어떤 팀원이 비닐하우스 미나리 거기 더운 데서 막 그게 맛있다 해서 사가지고 최악의 회식이었어요. 비닐하우스에서 미나리 먹는 그 더운, 어우. 송이 요즘 버섯 시즌이죠. 아, 수업을 이제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즘에는 노트북은 좀 이제 지겹고 갤럭시 탭을 하나 사서 이렇게 S펜으로 필기도 하면서 이쁜 미술 그림과 철학, 음악, 문학을 이제 네 가지 파트를 해서 딱딱 이제 제 강의의 종합적인 이제 그래서 오늘 갤럭시 그 뭐 S7, S6, 뭐 S5 이런 거 말고 그냥 저한테 딱 좋은 거 영상하고 뭐 음악 듣고 필기 정도 할 수 있는 뭐죠? 갤럭시 A8인가요? 네, 그거를 대략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오늘 그 황금대거리 삼성센터에 가서 서비스센터에 가서 한번 구경하려고 합니다. 지금 낮인데 저녁때쯤 제가 이제 구매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온라인이 조금 더 가격이 좋으면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던지 태블릿 PC를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. 예전에 아이패드 처음 나올 때 샀는 거 거의 100만원 주고 샀는 게 요즘에는 거의 뭐 거의 쓰기가 어렵더라고요. 네. 자, 이 드라이브 코스 보시면 아, 이게 시끄럽네요. 내비게이션을 끄고 자, 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등산도 조금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왼쪽에는 조깅 겸 산책을 할 수 있고 뭐 바다 갈 필요도 없어요. 거의 뭐 바닷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. 저는 거의 밤 백수기 때문에 이런 낮 시간에 이제 사람이 없죠. 이 좋은 날씨에 왜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이 없을까요? 그리고 이 정도 날씨에 이렇게 이 정도 사람인데 참 아직까지 저는 그래요. 솔직한 얘기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게 조금 안타까운 느낌도 있어요. 뭐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은 데서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좋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가을에 이 좋은 공기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. 네,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. 물론 누군가는 또 그러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데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. 사람도 거의 없고 뭐 1km 와야 하면 나타날 수 있는데 다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달리고 운동하는 거 보면은 네,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. 일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남을 피해 안 주려는 그런 마음씨가 이제 이쁘긴 이뻐요. 일본만큼 이제 거의 성장한 것 같고요. 한편으로는 양면이 뭐냐면은 너무 이제 조금 그런 길들여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죠. 무비판적인 거죠. 무비판. 자, 손칼국수. 가와서 손갈국수. 아, 여기가 이제 끊기네요. 이 라인이 생각만큼 처음에는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오늘 오니까 생각만큼도 안 기네요. 여기 이제 또 대구 찐빵. 네. 여기 유명한 이제 찐빵 파는 곳 수십 개가 여기 있습니다. 이 가창으로 가는 길목에 찐빵 하나는 이제 먹어줘야 되죠. 네, 찐빵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저희 집 쪽입니다. 네.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네.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